영약의 제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직접적으로 살포하는 형태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문제의 유형은 같는데 보기가 좀 다르죠? DP, MG, GPM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살충제 제형의 영어적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난이도 조절을 한다고 했을 때그 이전에 풀어봤던 제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편이었습니다. 좀더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영어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식물보호기사에서도 이미 영어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상급 시험인 암호사 시험에 출제하지 말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가루 형태, 모래 형태, 그리고 직접 살포제의 고체 형태. 그것들이 수용제 같은 경우는 SP, 소화제는 WP, 미탁제는 ME, 유제는 EC, 액상 소화제는 SC, 액제는 SL, 미립제 MG, 분제 DP, 미분재, GP 이렇듯 다양한 형태와 거기에 따르는 제형의 영어적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오면 굉장히 어렵겠죠? 문제 풀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P 외워 지문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로 모아놔서 보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 웬만해선 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거네요. 일단은 DPMG, GPME가 뭔지 알아야겠죠? DP 보겠습니다. DP는 분재가 됩니다. NG는 미립재가 되고요. GP는 미분재가 됩니다. ME는 미탁재가 되죠. 제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죠? 미분립으로 시작하지만은 미탁제만큼은 희석살포제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수화제는 하고 물어봤네요. SP는 뭐죠? 수용제죠. WP가 수화제입니다. SL은 액제가 되고요. DP는 분제가 됩니다.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지만은 수화제가 WP라는 것 그리고 각각의 것들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10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분제를 물어봤습니다. 분제는 DP였죠? DP가 되겠고요. 액제를 물어봤습니다. 액제 SL이 됩니다. SL과 SC를 조금 혼동하시면 안 돼요. SL 같은 경우는요, 액제가 되고요. SC 같은 경우는 액상 소화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참조하셔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액상 소화제 나왔네요. 액상 소화제. SL이 아니라 SC였죠? 나머지 보겠습니다. EC 유제가 되겠고요. MG 미립제가 되겠고요. GR 입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직 안 나왔죠? 이거 더 추가적으로 외우시면 될것 같네요. ME 미탁제. 희석살포제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중 미립제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미립제. 미분립 직접 살포제 중 하나였죠? MG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유제 쉽습니다. EC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답은 2번이 될게요. 입제 같은 경우는 DP 분제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GR이 입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